Hello, this is Captain Zhang.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how to advertise your business in Naver. 자, 네이버 블로그 지금 보시면은 자, 제 여기 이제 검색 상위 노출로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파트에서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앞에 지금 서울 법무법인 어디랑 시비했던 거 지금 보이시죠? 챕터 5입니다. 예,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네이버에서 공개한 블로그 관리 요령은 어디까지 사시는가? 7년에 걸쳐 실험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예. 요겁니다. 요거 보셨죠? 챕터 5죠? 그래서 요거들, 자, 요거 한번 사례 보시죠. 사례 보셨습니까? 예. 여기 아니에요? 네, 지금 여러 개가 켜져가지고 지금 좀 꺼졌습니다. 요겁니다. 요거로 다시, 요거로 가지고, 요거를 교차만들고 내려보시면은, 네, 요게, 예, 제가, 이제, 콩밥으로. 요거는 제가 블로그 예시입니다. 제가 블로그 관리에서 어떻게 이제 상황 노출을 시키고 있는가, 한 가지 예시고요. 사례 1번 말씀드렸고요. 사례 2번 볼게요. 한니발, 네, 뭐, 카르타고의 명장, 예, 요거 글을 썼어요. 6만 1000개 중에 1면 6위 랭크 했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8위로 떨어졌더라고요. 왜냐, 저기, 그,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댓글 남기신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밀리는 거죠, 이제. 예. 그리고 해당 블로그는 제가 작년에 개설한 저희 사업용 전용, 연쇄교육 전용 블로그인데요. 현재 이거 70만명밖에 안 돼요. 블로그 지수 매우 낮습니다. 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한 번 써서 6만 1000개 기사 중에 지금 1면 8위입니다. 한니발 쳐보신 돼요. 네이버 쳐보시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니발. 예, 한니발. 자, 제가 안 되는 거를 약을 팔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넣어준 겁니다. 네, 한니발을 네이버에 입력하신 다음에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돼요. 블로그라는 데 있죠. 여기는 통화로 되어 있네요. 통화. 조금 낫네요. 여기 블로그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뷰도 보기. 컴퓨터로 한번 볼게요. 여기 프로듀스님 지금 보셨는데 좀 한번 내볼게요. 요거죠. 보시죠, 요겁니다. 1면에 어제 랭크 됐습니다. 순위는 지금 8위, 9위까지 내려갔죠. 자, 1면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1면 띄워진 조건으로 기사 한 개당 약 300만 원을 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면 띄워진 조건으로. 네. 한 개 기사에 300만 원.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것도 순위 똑같잖아요. 예, 네, 요거는 제가 하, 그렇죠. 그 약발 떨어지면 또 내야 돼요. 그 순간? 그렇습니다. 그거 뭐 한 달 갈지 두 달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학원가에서 제가 직접 그러니까 그 비용 내시는 분한테 직접 드렸어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한니발 요거는 그냥 그릴 뿐이고 뭐 팔고 있진 않지만 요 기사 안에 제 책을 또 팔고 있죠. 아, 네. 자, 그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아주 유쾌한 기사는 아닌데, 아, 우리 PC방, 예, PC방 여기 사건. 김모씨 관상 치면은 608건 중에 제 게 몇이 나옵니까? 1면 5위 나오죠. 예. 김모모 관상. 찾으신 거 있죠? 이거 진짜 이거 들어볼게요. 아, 올려볼게요. 보시면은 이거 좀 자꾸 제가 클릭하라고 하는 거 복잡하실 것 같아요. 요 면에서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를 누구누구 관상하니까 그냥 요게 1면 5번째 랭크입니다. 자, 저도 쓰는 족적 매번 홈런을 치지 못합니다. 근데 거의 20, 30% 확률로 1면, 2면, 3면의 랭크를 지키고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요. 그렇죠. 가지고 요 사례들을 먼저 보여드려야
아, 얘가 약을 파는 게 아니구나 라고 좀 확인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자, 이건 이명박 관상도였어요. 이명박 관상. 제가 쓴 겁니다, 물론. 예, 제가 관상학 저기 사업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 예. 하셨어요? 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 명대 공부하실 때. 예, 그거는 조금 공부를 했고요. 그거는 제가 일본에서 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선생님 처음 딱 하고 있잖아요. 뭔지 풀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경금일주마자의 공인주가? 맞습니다. 예, 경금일주입니다, 제가. 그냥 끝날 선거 딱 치고 숫자 두 개. 예. 근데 그 데이터 나온 거 맞아요? 예. 있어요? 예, 경금일주가 이게 저도 이게 유쾌하게 말씀드릴지 모르는데 박정희 사주라 그러더라고요. 경금 일주라 그러더라고요. 한지가 적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예,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미국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저는 네, 예, 저는 사실 이제 예, 예, 외국인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교회. 예, 한번 제가 한번 모실게요 다음에. 예. 관상인이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예. 아 예. 아우 저희 수습이 안 되네요. 아무튼 여기 관 우리 오늘 관상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명박 관상을 치니까 제 글이 뜨더라라는 거죠. 예, 요거는 2,707건 중에 이면 그러니까 아 일면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면 5위입니다. 이면 5위. 그러니까 토탈 랭크는 15위죠. 사실 일면 뜨기는 매우 힘듭니다. 저도 예,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고요. 그냥 5면 안에만 떠줘도 전국에서 상당히 검색이 들어옵니다. 5면 안에만 떠줘도 좀 아니면 기사들 많은 거 막 10만 건 되는 경우는 10면 안에만 떠줘도 100이죠. 100개 안에만 들어가도 보는 사람 제법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거기 세월호 음모론 기사 썼다가 그 그냥 뭐 음모론 썼다가 아, 아닌 것 같아서 지우긴 했는데. 그 때가 한창 인기 있을 때, 그 기사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하루 방문자가 10만이 넘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1면도 안 해요. 저기 구석탱이 한 7면, 8면, 그러니까 순위는 70, 80 정도 되는데, 조회수가 얼마나 많든지, 예. 한, 진짜 한 10만 가까이, 한 몇만, 4만, 5만, 뭐 6만, 그 며칠 가더라고요. 제목을 잘 써야 돼. 그렇습니다. 제목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녹화를 중단하고 오늘 사실 오늘 이게 제일 크죠. 다른 것들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저 추가적으로 방송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유료입니다. 죄송합니다.